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드디어. 제가 너무 꿈꾸던 일들이고요.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떨려 죽겠지만 저는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고 이첫 발걸음이 앞으로 우리 선전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지금의 이첫 걸음이 위대한 시간의 첫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많이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실수와 또 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첫 걸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난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남인 권사님에게 큰 응원을 주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 시간이 끔찍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수 있지 않을까요? 별로예요?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남인 권사님이 힘들어해. 얼굴에서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딱 얼굴을 보면 아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환영하지 않고 있구나가 얼굴에 다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한다를 얼굴로 막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 강의에 함께해 주셔야지 좀덜 떨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 이제. 여기 강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응원의 얼굴의 표정으로 해야 돼요. 응원의 얼굴의 표정으로. 이남인 권사님 강의를 재밌게 열심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첫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산정교회의 큰 강사님 모십니다. 이남인 권사님. 이렇게 왜 열광적으로 봐주셔서 더 부담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라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떤 지식의 풍부함, 언어 전달력. 하지만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짧았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토요일, 뭐 일요일 이렇게 오늘 토요일 어제 토요일 하루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떤 10가지 시대를 정리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를 맡게 된 과목은 창조 시대와 적장 시대인데요. 우선 10가지 구약부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갑니다. 네. 우선은 이제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에는 성경책에 세상의 창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또 타락함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락한 사람을 다시 리셋하는 노아의 홍수 방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다시 리셋하고 다시 세웠음에도 더 교만함으로 바벨탑으로 다시 언어와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족장 시대인데요. 네, 족장 시대인데요. 아브람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470명의 가족이 200명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한 민족이 작은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그 가족이 막 갑자기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면 우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예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요셉 때는. 근데 왕이 바뀌고 바뀌면서 결국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고자 모세를 부릅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나 넘어갔네요.
네. 출애굽에서는 원래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출애굽한다 한데 바로가 그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서 출애굽을 원치 않고 강박하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병 이런 열 가지 재앙 그리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그 마음이 네 아까웠나 봐요. 다시 열심히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 막 쫓아오죠.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강권적으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홍해의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유월절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월절 때 제사장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너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1월 14일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광야 시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다면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고 아말렉 전쟁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요. 그래도 금송아지 또 우상을 범하고요. 성막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성막 선민의 제사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사건이고요. 가나안의 정탐꾼 그리고 무리바 사건 민수기 편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세는 온 세상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라는 성경책에 쓰여있더라고요. 그런 온유한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또 그런 와중에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를 두 번 두드림을 해서 자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걸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에 정탐을 했을 때 라합이라는 기상은 아모리 족속인데요.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간이 훔쳐오잖아요. 아간의 범죄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정복 시대는 열두 지파의 땅을 배분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는. 근데 농사 아침에 목사님께서 기드온 이제 풍요의 신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전쟁의 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러면서 정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잘했더라면 이렇게 여러 민족의 침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역할을 잘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사라 하면 이제 군대 장관, 재판관, 지금으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이엘을 비롯해서 열두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성경책에도 계속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입다 선언하죠. 자신의 딸을 드리겠다는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입다리를 보면서 알게 됐고요. 삼손은 나시딘이죠. 정말 사사 중에서 가장 참 우리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합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되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세울 때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 사울도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는데요. 결국은 아말렉 전쟁을 이기고 자신의 위한 비를 세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자신을 결국은 모든 전쟁은 다윗은 알게 되겠지만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과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위가 올라가고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왕이었다 한다면 사울은 그런 걸음을 걸지 못해서 결국은
아들과 함께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때는 이제 여러 10행정구역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과당 건축비 그리고 막 전쟁을 위한 준비, 우상 숭배, 부인이 1,000명인데 그게 이제 어떤 부인이 다 정략적인 무역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나라가 되게 혼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왕국은 이제 처음에는 경쟁을 하게 돼요.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두 나라가 벤자민 지파 지역을 차지해서 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거기 싸우는 것까지 좋아서 유다 지파가 벤자민 지파를 차지했는데요. 차지하고 나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강등해진 거예요. 아람은 솔로몬 때 아람이 솔로몬이 아람에 무기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로 인해서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이제 둘이 열심히 싸우다가 국방이 약해졌어요. 이제 연합을 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는 과정에서 여러 이방 신들 그리고 정략 결혼 우상 숭배 여기가 참 버라이어트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요. 예후가 너무 깨끗하게 다 처단을 해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 죽이게 됨으로 해서 아달레 아들이 그까지 다 아달레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아달리 오빠, 엄마, 아들 다 살해함으로 인해서 다시 두 나라는 단절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시리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리아 시대는 호세아, 그리고 단절 시대 때는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때는 스바냐, 예레미야가 활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망했어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도 처음에 출애굽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광야 시대는 난 너희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포로 시대는 철저하게 성종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이 없지만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여스대의 부림들 하만이 이렇게 모략을 해서 죽이려 할 때 예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함께 오버드 민족이 금식하면서 선언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하소 왕 앞에 나가서 아랬던 그런 사건들이 포로 시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 되게 빨리 왔죠. 제가 말이 빨라서요.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좀 빠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정 중심의 삶을 율법 중심의 삶으로 바꿔내고요. 이때 포로 시대 때 많은 걸 이뤄내요. 결국은 포로 시대 때 구약도 쓰여지게 되고요. 율법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문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되고요. 포로 귀환 성전 스룹바벨이 왔는데 성전을 중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칙령을 맞는 거냐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7년간 참 긴 시간 중단하게 되고요. 다시 학계 스가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율법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율법을 반포하고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까지가 되게 되는데요. 말라기의 예언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내려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의 침략과 지배로 고통받는 시간을 살아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창세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저는 창세기 딱 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또 창세기인데 이 모든 역사를 네가 믿니라는 첫 장에 저에게 묻는다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가 믿어지면 나머지가 믿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다 의미가 없는 그냥
소설책, 판타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를 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믿니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먼저 독장을 부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독장이 아니네요. 창세기네요. 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요. 이튿 두 번째 날 바다와 땅을 하늘과 땅을 만들고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요.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아담은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근데 생명나무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결국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정령 먹게 되죠. 근데 죽지는 않죠. 지금은 말하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다라는 에스겔의 그런 연결되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대충 읽다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창세기 4장 7절에 너의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 이미 가인에게 두드렸더라고요. 또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창세기에 쓰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번성하고 번성함으로 해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 노아를 선택해서 40일을 주하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잠기고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노아처럼 노아가 해가 쨍쨍 뜨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참 믿음의 걸음은 참 쉽지 않겠구나. 네 명의 독장을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리셋해서 많은 번성하는데요. 결국은 바벨탑을 짓죠. 이제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런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도 흩으시지만 전 생각도 흩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대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뛰어넘는 약속 세 가지를 하세요. 뭘까요? 너는 너의 자손이 해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정말 큰 복을 부어주세요. 이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그 순종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2대 족장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저는 또 이번에 이삭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분명히 본인이 번제물로 드려진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이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주기로 했을 때 저기 순양을 준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파면 또 방해하고 우물을 파면 또 방해하고 우물을 파면 또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순종적인 삶을 그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은 정말 우리 인간적인 삶을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야곱이 표현을 해요. 자기가 47장 9절에 난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마의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도망을 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어떻게 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둘이 또 자식을 낳게 경쟁을 해서 결국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네,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꿈꾼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팔려가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유혹을 조금 뿌리셨을 뿐인데 감옥에 가고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성경책에 쓰여있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인사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비슷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은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족장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선함을 바라며 기대하며 고백하며 걸어가는 제가 되고 우리 산정교회의 식구들이 됐으면 합니다. 준비 짧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와. 아, 원래 저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대충하는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저 대충하는 거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엄살을 부리더니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준비를 한 건지 내가 참 잘하죠? 잘 들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열 가지 시대를 한 번에 다 좀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열 가지 어떻게 다 설명하냐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주 토요일에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우리가 좀 격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 죽었다. 저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잘못했어. 첫 스타트를 너무 잘했어. 그죠? 저렇게 잘하시지 않아도 돼.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할수록 확실히 성장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귀한 일인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성경하면 누구든지 이 성경 구약 시대 이러면 열 가지 시대가 머리에 딱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귀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위대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 옆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강의 한번 잘하든 못하든 한번 때우고 말자 이런 느낌보다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 붙잡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좀 넘치는 우리 구약 강의의 시간들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하나 드리면 제가 저 뒤쪽에 성경책 놓는 자리 있잖아요. 제가 그 쉬운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저거 무료니까. 저거 왜 저기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를 위함이지 않나 싶은데 저거 가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 냄비 받침으로만 쓰지 마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열 가지 시대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는 분이 있고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진짜 열 가지 시대에 대해 목사님 아까 아침에 적어갖고 저하고 협상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조금만 대충 할게요. 이거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고 넘기셨는데도 너무 잘하셔서 들으시면서 만약에 저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 만화책 얇은 것들이 있어요. 얇은 거 두꺼운 거는 또 오래 걸리니까 얇은 것들 사셔서 이번 기회에 좀 읽어보시면서 통도 같이 하면 확실히 도움될 거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하시든지 강의를 더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하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오셔서 물어보셔도 얼마든지 또 재밌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아무튼 머릿속에 구약시대가 머리에 딱 맥이 좀 잡힐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되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독 들어갑니다.
통독 들어가니까 두 장씩 있는 거예요. 두 장씩 있는 거고 제가 속장님들한테 앱 해가지고 이제 그 큐티 하는 거 이제 알려드릴 테니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도 좀 기록할 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